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크로마키 스튜디오라는 제목으로 저희 다림의 브랜드 크로미디오, 크로마키 스튜디오 약자입니다만은 크로미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간략하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로마키가 그동안 프리미어다 혹은 애프터 이펙트다 이런 여러 군데에서 찍어서 편집하는 이 비디오 제작에 아주 많이 사용되어졌었는데요. 항시 쉽게 생각하는 크로마키 월, 페인팅, 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그 어려움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희 다림은 새로운 국제 특허를 신청하는 기술로 그동안 이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들었던 많은 경비,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웠습니까?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하시게 되면 페인팅을 하거나 천을 내리거나 조명을 넣거나 공사를 해야 되면서 사실 이 크로마키 방 하나에 때로는 2,000만 원도 들고 1,000만 원도 드는 고가, 그러면서도 그 페인팅을 할 때마다 더럽혀지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천으로 하면은 링클이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림에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하고 문제점 해결에 어떻게 다림이 전 세계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명쾌한 솔루션을 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 로스코 페인팅을 칠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장면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먼저 공사를 아주 멋진 화이트 페인트를 다 칠하고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를 칠해 나가는데 사실은 생각같이 간단하지가 않게 됩니다. 칠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비싼 로스코 페인팅을 쓰더라도 여러 차례 페인팅을 해서 또 거기에 맞는 고가의 조명들 잘 써서 뒷배경하고 배우의 밝기가 잘 맞게 되도록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월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앞면에서 보이는 장면 외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를 주기가 어려운 이 벽 형태를 만드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이 코너 같이 만들 때는 이쪽에 벽을 하나 할 때는 이 부분에 스무드한 코너의 공사와 페인팅이 또 쉽지가 않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 비디오는요, 유튜브 역시 비디오인데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서 이제 촬영을 세 명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사람 앉혀보고 여기 있는 그 조명이 있어야 되니까 조명 프레임을 지워야 되고 또 여기다 이런 것을 올리고 가리고 또 천을 갖다 넣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그 방을 만들고 있는 그 이제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카메라 여러 대에서 실제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고정된 카메라로 원샷, 투샷, 쓰리샷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찍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 크로마키 월의 복잡성,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렇게 크로마키가 되어도 사실 그 조명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조명을 이제 배경 조명, 앞에 키필 조명을 해서 잘 해야만 한 명의 크로마키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 크로마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크로마키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게 되고, 아직도 이 지구촌에 크로마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쉽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림은 이런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제품들 잘 아시죠? 이렇게 그 턱 펴지면 펼쳐져서 하는 크로마키 그 방식의 부분을
막상 여기는 아름답게 돼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삼각대에다가 넣어서 키우면 또 이것이 구부려지기도 하고 흔들려지기도 해서 그나마 여기다가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그 하프샷이나 전신샷은 못하니까 발이 여기 나오니까 하프샷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신이 나오는 그 이런 스탠드형을 스테이지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밝기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상 4개 정도의 조명으로 배경과 앞과 아, 또 액터 조명을 만들어 쓰게 되는데 역시 한 명을 겨우 하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페인팅이나 크로마키 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명에 그 민감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위 그 리플렉트 머트리얼, 리플렉션이 되는 아주 마이크로 그레인, 작은 점들의 그 유리 가루 같은 것을 이제 발라놓으면 이 조명이 이 그린 조명을 이렇게 카메라에다 껴서 그 조명이 가면 사람은 안 돌아오지만 이 그 벽에서는 돌아오기 때문에 카메라 입장에서 보면 전체 그린으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을 그린을 잡을 수 있는 아, 이런 것이 되고 또 커튼형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카메라별로 LED를 달아서 하게 되게 됩니다. 아, 이 기술이 아주 획기적인 것을 한때 상당한 그 크로마키계의 그 솔루션으로 제시가 되고 이제 열악한 그 하드웨어 크로마키 프로세싱이 약할 때에는 이 방식을 많이 추천을 했던 것도 한때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방식은 고가다, 가격이 비싸다 하는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이 천이 아주 그 유니폼하게 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그레인 장착 기술과 이런 것 때문에 천의 가격이 스퀘어 메타당 고급 재료들은 상당히 비싸서 보통 한 2-3만 불 들어가는 것에 사용이 방송급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그 고가의 장비를 쓰지만 이때는 이제 조명이 우선 크게 민감하지 않아서 조명을 이제 사람으로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 주로 이 액터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직접 그 크로마키 앞에서 크로마키 뒤 배경을 놓고 주로 이제 카메라를 보게끔 이제 탈리 라이트 들어오면 그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탈리 라이트 있는 데다 그린 라이트를 켜놓기 때문에 배우가 매우 그 피곤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를 일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속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크로마키 문화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 코너형, 스탠드형, 월형, 룸형, 스테이지형을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에 이 조명까지 LED로 요즘 LED들이 이제 아주 편리하게 나와지는 바람에 LED를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긴 LED 형태를 만들어서 조명에 의한 그림자 효과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 또 조명이 가볍게 해서 그냥 접고 핸드팩션 들고 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므로써 크로마키의 가벼운 방식과 조명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항상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할 때마다 조명이 필요한 것을 이동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국제특허 기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코너형은 카메라의 그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액터가 한 명이다 두 명이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를 어느 각도에서든지 자유롭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튜디오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즈는 넓이가 2m, 3m, 4m 물론 뭐 더 큰 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폭이 2m, 2.5, 3m 정도로 해서 표준화를 높이 2.2m로 했고 2.2m로 한 거는 위에 약 40-50cm 그리드가 올라가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LED 조명들을 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이즈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약 10일 이내에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CM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제 발과 그 몸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이때 조명을 잘 뒤와 앞에 배치를 해서 이 부분의 조명과 이 부분의 조명이 유니폼하게 된 LED 조명을 활용하게 되고 이렇게 전신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댄싱을 하거나 전체
쇼를 주로 한 명이나 두 명이 앞에서 카메라를 두고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그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월형이다 하는 이 크로마키를 이렇게 천으로 달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 우리가 작은 공간 크게 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작은 공간에서 카메라를 두게 되면 카메라와 이 액터 연기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 그 액터가 움직이는 그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대신 이 폭을 크게 하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그 월형이나 스탠드형을 구부려서 약 40에서 60cm가 앞으로 나오게 하게 되면 이 작은 공간에서 이 뒤에 벽의 공간을 이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고도 작은 공간에서도 넓은 그 카메라의 필드 뷰를 만들게 됨으로써 편안한 공간에 크로마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쉐입으로 저희가 그 스탠드형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 간단히 아름답게 그 뒤에다가 그 단상 뒤에 세워서 정확히 그 발표하시는 분의 장면만을 취득해서 이렇게 출력 화면을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소위 그 프레젠테이션용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예쁘게 강의실이나 혹은 호텔에 장착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작게 스테이지 한 1.4m 정도 이렇게 서서 하시는 모델에서부터 이 두 명까지도 넣을 수 있는 1.8m 또 더 넓게 세 명까지도 하는 2.2m가 있고 다양한 커스텀 사이즈 역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스탠드와 달리 이제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편안히 그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이 월형은 이제 스탠드형은 약간 그 예술성을 줘서 이 단상이라든 놀 때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예쁜 색깔의 블루나 그린을 넣어서 조명과 일체형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이 월형은 이제 편안히 충분한 공간을 다 크로마키로 만들어 쓰게 해서 실용적으로 만든 제품이 바로 140, 180, 220평으로 전시회다 혹은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룸형, 이제 그 정말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한 4m, 6m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에 그리드가 있어서 여기 그림이 사진에 이제 다 찍히지가 않았는데 그리드가 있어서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유니폼 LED 조명을 달게 되면 이 그린 스튜디오 전체가 아주 유니폼하게 밝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유니폼 그 이 라이트에 이제 조명을 액터들에 대해서 추가로 천장이나 이런 스포트 등으로 주게 될 수 있게 그리드가 함께 장착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2m, 20, 3m, 4m, 뭐 6m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다름의 크로미디오는 조명을 포함해서 이 안에 다 이렇게 조립식으로 쉽게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꽂으면은 척척척 이렇게 붙어서 금세 이런 프레임을 잡아주고 자크로 지퍼로 이 천을 닫아주면 완벽한 크로마키 환경을 만드는 아주 편리한 장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크로마키를 써서 이렇게 지난해 NAB에도 저희가 이것을 선을 보인 바가 있고 올해는 더욱 멋진 크로미디오들을 가지고 현장을 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로마키는 페인팅의 애로사항도 또 페인팅을 하기 위한 월을 만든 공사 없이 어느 공간이나 정해진 공간에 10분, 20분이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wrinkle free, uniform color가 되는 perfect한 페인팅이 되는 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고 초록이나 블루 컬러를 저희가 엄선해서 선정하고 조명을 엄선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조명과 그린 스튜디오의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은 전부 세탁기에서 물로 금세 세탁할 수 있어서 발로 여기를 많이 지저분 해줘도 언제든지 간단히 워싱만 하면 되고 또 가벼워서 아무리 큰 것도 다 핸드캐리가 가능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식, 조립식, 워시업을 wrinkle free 시스템으로 새로운 크로마키의 아주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크로마키를 이제 속 시원하게 아주 좋은 퀄리티로 리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버추얼 공간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림이 새로이 만든 국제 특허 기술 크로미디오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버추얼 공간을 만들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